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입에 따라 대한민국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와 야를 넘나든 광폭 로비. 박연차 발사나미는 이제 도덕성이 무기였던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연차 게이트, 그 끝은 어디인지 심층 취재해서 알아봅니다. 여대생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긴 머리칼이 잘려 떨어질 때 눈물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매년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항의 시위는 이제 연례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등록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얘긴데요. 한창 중간고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등록금이 왜 문제인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지난 4월 10일 청와대 입구에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삭발식에는 20대 초반의 여학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졸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외모 가꾸기에도 신경을 써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머리카락을 내어놓은 친구나 그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 학생 모두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채 다 깎기도 전에 경찰의 연행이 시작됐습니다. 삭발식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49명을 연행했습니다. 2009년 봄, 학생들이 머리를 깎고 연행되면서까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며칠 후 당시 삭발식에 참여했던 학생을 학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긴 생머리에서 깎아머리로 바뀐 아름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머리가 이 정도고 뒤에는 이제 가슴 밑에까지 왔었어요. 좀 허전할 것 같은 것 같아요. 머리가 없어서. 허전하죠. 당연히 허전하고요. 좀 추워요. 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학교에서 총학생 회장을 맡고 있지만 아름 씨 역시 23살의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긴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삭발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잘라낸 건요,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혹은 여자로서의 저 자신이라거나 뭐 꾸미기를 좋아하고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왔던 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잘라내고 있는 건 이명박 정부에게 걸었던 정말 서민을 위할 거고 민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거라는 신락 같은 믿음, 신락 같은 기대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머리도 깎고 거리에도 나섰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면 또 돈을 못 벌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라나면 그걸 조장하고 있는 혹은 그렇게 몰아세워버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대학생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런 의미예요. 대학생들은 80, 90년대 가장 역동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학비 걱정, 취업 걱정에 무력해졌습니다. 아직 4월에 반이 지나갔을 뿐인데 5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고액 등록금 문제 하나만으로 5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끊었잖아요. 한 지방대학교 예술대학생은 등록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학교 연습실에서 목을 맸습니다. 명문대를 자퇴한 한 남학생 역시 한강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등록금과 생활고가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또 불과 20일 전, 전화금융사기로 등록금 600여만 원을 날린 한 여학생은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잇따른 죽음 뒤에는 비싼 등록금이 있었습니다. 1월을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322만 원이래요. 근데 그러면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된 상태에서는 그럼 그런 가정에서 그 세 달 동안에 돈을 한 번도 안 쓰고 모아야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사무실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대학 등록금 빚더미 시대.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버텨내기 힘든 무게입니다. 서울 H대학에 다니는 현수 씨의 부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등록금 준비를 못하니까 애한테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도 남들처럼 대학을 다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가 이렇게 되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마음을 접더라고요. 장학금 연장을 못 받아서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도 학업을 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져가지고 또 노력은 더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장학금 받을 만한 성적이 그래서 더 이상 빚을 내는 건 무리다 싶어서 일단은 내려와서 쉬다가 추후에 다시 복학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진아 씨는 공부보다 오히려 학비 마련에 쏟는 시간이 더 많은 현실에 지쳐만 갑니다. 버릇처럼 한숨이 나오게 됐어요, 요새는. 희망 뭐 잘 모르겠고 당장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막 그런 뭐 희망, 미래, 뭐 빚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기운 빠지잖아요. 그냥 힘들다, 뭐 아니면 뭐 일하고 나면은 이제 또 하나 해치웠다 뭐 이런 생각? 대학생들은 많게는 1년에 1천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교육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기만 합니다. 사실 복도인데, 바깥인데. 공간 부족 문제로 학생들은 통로마저 작업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은 다 어디로 쓰는 건지 막 되게 화나고 되게 힘들게 학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막 자리도 없고 돈은 매 학기마다 막 5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간이 좁은 것은 물론 오래된 시설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소극장에서 공연해 이러면 나 안 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의자도 다 보시면 앉을 수가 거의 없는 정도. 이런 조명 이게 다 킨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을 할 때는 프레쉬를 들고 이렇게 흔들거나 이 정도밖에. 사람이 더 흔들어요. 네. 후배를 시켜서 사람이.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는? 등록금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뭐 낡아가지고 좀 위험하고 많이 다치고. 말 다치기까지. 네, 다치고. 저쪽에 있는 기계 같은 거. 하지만 낡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뭐 어때요? 낡은 기계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학년이라서 기계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손 잘린 경우도 있었고. 작업하다가. 그게 뭐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공구가 낡아서 이렇게 잘 안 들어서 기계 맘대로 움직이다가 그런 식으로 사고 나고. 오래된 데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환경. 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개선 요구는 무치기 일쑤입니다. 기계 새 걸로 안전한 걸로 사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만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어쩔 거야. 고액 등록금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정부가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지키라고 학생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약에 넣었으면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00만 원 등록금을 200만 원으로 낮추신다는 그거는 아니었고 당장 왜 절반으로 줄지 않느냐 줄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부지런히 공부해 취업 준비를 해도 모자랄 때 그 시간을 쪼개 거리에 나선 대학생들. 그들의 요구는 단순히 흥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구호의 등록금 인하라는 건요. 그냥 좀 10만 원 정도 싸졌으면 좋겠다. 혹은 뭐 100만 원만 싸졌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 혹은 내가 받고 싶은 교육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갔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의 20대는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서 지금 대로운 대로 매달려 있는 상태고 지금 정부가 해놓는 그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들이 이거를 뭐 분할 납부를 해주고 이자를 덜 내고 해주는 이런 것들이 본질적 해결이 아니라 그 1000만 원의 원인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거고 첫 삭발식 일주일 후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잘라도 다시 자랄 것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밀어오고 묵인해왔던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작은 몸짓에 누군가는 응답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우리 부모님의 고통이다. 좀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절실한 시기이다. 4월의 봄날, 젊은이들이 곱게 기른 머리카락을 다시 내어놓았습니다. 학생들의 삭발식을 지켜본 한 누리꾼은 자신은 잘못된 현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며 용기 있는 행동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공부하러 온 대학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학비 마련에 매달리고 있어야 하는 현실, 그리고 막다른 길에서 죽음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대학 등록금 문제, 더 이상 외면하고 침묵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500만 불, 100만 불, 3억 원 거액의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얽혀 있습니다. PD수첩이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가진 문제의식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돈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는가? 이 사슬을 끊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연차 회장, 그는 누구인지부터 알아봅니다. 1990년 재벌과 연예인이 포함된 마약과 매매춘 사건. 박연차 회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2007년 박연차 회장은 기내 난동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 정가를 뒤흔든 박연차 리스트.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 본사. 박연차 씨가 회장으로 있는 태광실업은 나이키 운동화를 OEM으로 제작하는 회사다. 71년 신발 제조에 뛰어든 박연차 회장은 87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미국의 나이키와 계약을 맺으면서 급성장했다. 94년에는 베트남에 이어 중국에 진출하면서 현지 인력 15,000명을 고용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베트남 내에서 이 업체가 이렇게 차지하는 규모가 세계 18입니다. 박연차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 업체, 한국 기업인들한테 주는 최고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금탑산업훈장. 태광실업 박연차 대표이사.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박연차 회장은 97년 국가에서 주는 금탑 산업훈장까지 수상했다. 박 회장은 밀양의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다. 취재진은 박 회장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실이 컸기 때문에 참 뭐
옛날 그 도시락 삼아 채보다리에 같이 이래 김치 국물 흐르고 전부가 이렇게 컸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박연차 회장.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자수성가한 성공담과 더불어 그의 큰 씀씀이는 늘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생명으로 삼는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박 회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웃 주민. 찔찔찔 짜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와 무슨 일이 있나 하냐. 그 상황이 이래 된데 어쩝니까 하니까 딱 시켜갖고 응? 선단이 넘는 돈을 갖고 이래 이래 해갖고 살렸다 아닙니까. 나 돈 없으면 갚아도 형동력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엄따 생각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오면은 좀 남은 할머니, 할아버지 돈을 이래 용돈을 주더라도 그 뭐 시할래가 준 게 그냥 지핀대로 이래 주고 이래 했거든요. 손에 지핀대로. 선의로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다, 좀 보탬이다라고 쓰라.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행동이 어떤 특정한 목적, 특정한 이권 획득 뭐 그런 걸 또 염두에 두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해서 돈을 줬다. 그 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해요. 김해시에 있는 박연차 회장 소유의 고급 식당.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지만 여기서 박 회장은 주요 정관계 인사들을 수시로 초대해 접대했다고 한다. 입구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보이는 초대형 식당. 중요한 접대 자리에는 언제나 최고급 위스키가 등장했다고 한다. 정치자금 후원도 규모가 큰 편이었다. 2006년 박연차 회장은 한 중진 의원의 부탁으로 20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한 명의 의원이 한 개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의 한도는 500만 원. 박 회장은 당시 주변 인물을 동원하는 등 편법을 써서 20명의 의원에게 1억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후원해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돈을 준 사람이 박연차 회장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전에 박연차 회장이라 좀 아시는 사이셨나요? 전혀 모르는데 지금 그때로 모르는지 모르는데 내가 고장한 이 고가기를 김영식에서 뭐 그 얘기하고 온 후에 곧 들어왔다 한 얘기를 내가 보고 들었는데 누구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냥 뭐 난 그 사람을 그때 처음 난 뭐 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부분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일부 일리가 있는 게 박 회장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서 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주변에서 이 사람이 좀 힘드니까 유명한 정치인인데 좀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은 그 정치인을 만나지 않고도 이 사람은 그냥 호탕하게 그래 얼마 정도 주면 되겠느냐. 무슨 일 있을 때 바로 돈 주고 바로 뭘 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대가성이 뚜렷하고 받는 사람한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니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그냥 주는 거죠. 뭐 용돈을 쓰랄지 뭐 무엇에 어떤 용도에 쓰랄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로 부탁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부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로비력이라고 알려져 있죠. 88년과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서 형 권평 씨가 내놓은 땅을 박연차 회장이 사들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뭐니 여기서 아직까지 불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의 후원자로 세간에 알려졌고 그때부터 그의 입지도 커졌다고 한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된 이후로는 박 회장이 너무 커버렸으니까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감히 우리 같은 피라미는 우리 지역의 시골에 있는 이 피라미들을 만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많이 커버렸다. 이렇게 이제 감히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근데 박 회장은 2007년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선정됐다. 재계 유명 인사들 사이에 포함된 박연차 회장을 놓고 당시 말들이 많았다. 지방에서 기업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도 아 역시 예? 잘 나가는구나. 잘 나가는 힘 있는 사람이구나. 박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에 당시 통일부는 해명 보도까지 내야 했다. 이 무렵 박 회장은 부동산 투자로도 큰 돈을 벌었다. 수십 년 동안 공장 부지였던 이 지역은 매입한 지 1년 만에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400억가량의 개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는 사람들은 그이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당연히. 우체서 안 풀리던 고도 제한도 갑자기 풀리고 그 뭐 그런 시기가 그렇게 딱 맞았던 우지가 터질 수 있냐 이거라. 해군 기지 사령부가 있는 진해는 도시 곳곳이 고도 제한에 걸려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30년 이상 군에서 고도 제한을 유지했던 지역이었다. 박연차 회장의 부지 매입 이후 고도 제한 완화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자 관련 주무부처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진해시와 김해군은 행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된 사안이며 고도 제한 건에 대해서는 해군 기지 사령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네, 그 당시 고도 제한 완화 조치는 2005년 해당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우리 군의 작전 임무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도 완화를 처음 신청했던 인물이 어쨌거나 박연차 회장 아닌가요? 제가 그 앞에서 밝힌 부대 입장 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태광실업의 부동산 개발 관련 계열사는 이런 특혜 의혹들을 일축했다. 대한민국 사람 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파트 사람, 이건 앞으로 좀 새로 뉴타운이 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박연차 회장이라든지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연차 회장은 주식 투자로도 큰 돈을 벌었다.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던 시기였다. 박연차 회장은 특이하게도 농협이 증권사 인수를 유보한다는 설이 돌아서 세종증권의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 무렵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얼마 후 주가는 크게 반등했고 결과적으로 박 회장은 주식 투자로 7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증권사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들이라고 지시하는 전화 통화 내역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의문은 증폭됐다. 그 시점은 뭐 어떻게 정하셔서 이렇게 분산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냥 그때 자금이 되는 대로. 예예 예, 예. 당시 박 회장은 본인뿐 아니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구입해 총 178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불법 개입한 노건평 씨가 구속되면서 노건평 씨와 친분이 있는 박 회장에게 내부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 회장은 부인했다. 2006년 박연차 회장은 농협의 자회사인 휴캠스 인수에 나섰다. 공개 입찰에서 최고가를 쓴 박연차 회장은 우선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농협은 입찰 가격에서 300억 원 이상을 삭감해 주었고 결국 박 회장은 2위 입찰 기업이 제시한 가격보다 싼 값에 휴캠스를 인수하게 된다. 사전 공모에 의한 헐값 인수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박 회장이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20억 원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고 재판장에서 상부의 지시로 정보를 빼돌렸다는 농협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태광실업의 홍콩 법인인 APC 계좌에서 수백억 대의 비자금이 발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PC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박연차 회장이 이 해외 사업을 할 때 실제 사업을 하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탈세나 또는 여러 가지 외환관리상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태광실업의 해외 법인 업무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전 직원과 어렵게 접촉할 수 있었다. 홍콩에 동대문에 관한 어떤 지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처음에는요? 그래서 그 무역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뭐 발령이 나지 않을까 이런 지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태광실업 회사 직원을 파견 안 하더라고요. 제보자에 의하면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계약이나 거래를 서류상으로 꾸미고 그 지급액을 취하거나 해외 법인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챙긴다는 것이다. 제가 보기는 분명히 이런 회사가 없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느낌상 이거 아싸 회사구나. 근무하시는 동료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뭐 그쪽에서 구매를 대행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박연차 회장을 둘러싼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박 회장은 오히려 억울해했다. 피해자입니다. 5년 동안 조중동 신문이 한 200회 이상 구원자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게 아무런 특혜가 없습니다. 그건 뭐 한마디로 손해본 사람이죠. 290억 원대 세금 포탈과 20억 원 뇌물 공여 혐의로 박연차 회장은 구속됐다. 뇌물 공여는 없었다는 박 회장의 말과는 달리 박연차 리스트가 드러났고 박 회장의 구속과 동시에 그의 무거운 입도 열리기 시작했다. 박연차 회장이 입을 열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긴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기현 PD, 박연차 회장이 그만큼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돈을 많이 뿌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박연차 회장이 주는 돈은 뒤탈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박 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종증권 주식투자와 휴캠스 인수 과정에서 박 회장이 얻은 이익을 본다면 뿌린 만큼 대가를 얻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중각 PD. 박연차 회장 그러면은 중앙무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출신의 CEO인데요. 어떻게 대통령에게까지 선이 닿았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박연차 회장으로서는 김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의 인연이 영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2003년 2월 28일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를 찾아왔다.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일체 인사에 뭐 관여하시지도 말고 또 인사에 관한 부탁을 받으시지도 말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당부도 드리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노건평 씨의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좀 가까이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뭐 대통령께서 아주 걱정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 너무나 억울한데 아무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아무 죄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건평 씨는 1년 뒤 또다시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됐다. 저 형 노건평 씨까지 끼어들어서
참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며 부탁의 말 또한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저 형님 노건평 씨는 저에게 세 번의 청탁을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그 뭐 돈이 좀 돈 받은 사실은 일체 없습니다. 작년 12월 노건평 씨는 농협의 증권사 인수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촐로 여기 가서 왜 굽신거리고 돈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통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통했고요. 설령 이용을 당했다 치더라도 이용을 당한 것 자체도 문제거든요. 청와대 민정팀이나 사정기관에서도 노건평 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문제를 드러내서 그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권력의 핵심 청와대. 청와대 촉수라 불리는 곳이 민정수석실이다. 대통령의 주변 인물, 특히 친인척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민정수석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제도는 그럴 수 없죠. 그 인원은 딱 뭐 그 몇 명 되지 않고 네. 더군다나 뭐 수사 권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하고 한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합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직속 사정팀 안에 친인척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반까지 신설했지만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민정수석팀은 늘 대통령 측근이 맡아왔다는 점도 한몫했다. 그 청와대 내 이제 그 친인척 관리팀이 있죠. 그 민정팀 산하,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제 팀이 있긴 하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가족 내에서 가족을 감시하는 꼴이 돼서 설령 문제가 드러났다 치더라도 외부로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측근이 친척 비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위로 보고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적절하게 얼버무리한 은폐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매번 부패 청산을 약속한다. 그러나 도덕성을 앞세웠던 노무현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네, 이준석 PD. 80년대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는 건 참 씁쓸하네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네, 친인척과 관련된 일이라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대통령 측근이라면 말하기가 더욱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이 인사 이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성기현 PD, 지금 상황은 노 전 대통령 본인의 검찰 소환도 예고되어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도덕성, 거기에 흠집이 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차명 계좌에서 10억 원대가 넘는 뭉칫돈이 발견되었고요. 그동안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 권양숙 여사가 빌린 돈이라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지만 도덕성 하나만은 믿었던 그 참여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은 돈이 오가지 않는 정치. 참여정부의 화두는 깨끗한 정치였다.
제가 검은 돈이 없어 선거를 못할 때 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도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 노무현.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 망신으로. 어쨌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지난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구속됐다.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청탁을 한 혐의였다. 제 손님보다 취재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사를 나오고 싶질 않아서 무시 나온다고 게시를 하질 않았는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사과의 말을 아꼈다. 형님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해버리면 제가 형님의 피의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은 오늘로 이날 관광객과의 대화를 끝으로 노 전 대통령은 사실상 집거에 들어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측근들의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함구하던 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되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이며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이라는 내용이었다. 권 여사 또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본인이 빌린 돈이며 남편은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돈의 액수는 100만 달러. 권양숙 여사가 빌렸다는 100만 달러에 대해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 건호 씨에게 건네진 유학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6월 과테말라 순방길에 오른 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유지인 미국에서 건호 씨에게 돈을 건넸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돈가방을 건넨 박 회장의 최측근이 회사 직원을 동원해 급히 10억 원을 100만 달러로 환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그 100만 달러를 들고 가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외에... 그건요. 검찰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청와대에 정 대표님도 가신 적 있으셨어요? 그것도 제가 그 검찰에 조사받았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후 박연차 회장은 자신에게 돈을 부탁한 사람이 정 전 비서관이나 권양숙 여사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검찰 진술과 노 전 대통령의 온라인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사태는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으로 치달았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을 띄운 지 닷새 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사실 박인태 회장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우리가 뭐 박인태 회장 진술을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 보도인데 언론 보도도 보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또 검찰이 발표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 추측들을 많이 또 담고 있어서 여러 차례 박연차 회장을 접견한 박찬종 변호사의 말은 이랬다.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진실대로 먼저 얘기하라 이거야. 왜 박연차 회장의 입에 기대하느냐 이거야.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당당히 얘기하고. 박 회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의 행방에 대해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뭐 물론 필요하면 또 그것도 밝힐 수 있지만 예. 일종의 그것은 이제 맞으면 개인적인 동거래죠. 일종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무슨 뭐 당연히 밝혀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트너스에 투자가 됐다는데 그 건호 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 검찰에서 설명했고요. 검찰에서 발표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이 발표할 거라는 건 혐의를 좀 인정하셨단 말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연 씨는 500만 달러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퇴임 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카 사위라는 게 형님의 사위입니다. 네. 자기 형님의 사위거든요. 예. 아, 그 형님도 박인차 회장하고는 뭐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위죠. 네. 예. 그런데 퇴임하신 마당에 네. 그 퇴임하신 대통령님이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연차 회장이 건네준 500만 달러를 추적하던 중 다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돈이 건네진 연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노 건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지난 4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 하나도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게 맞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예. 나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현재 신경이 좀 어떠신가요? 검찰은 총 600만 달러의 최종 목적지가 노 전 대통령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양숙 여사가 빌렸다는 3억 원을 포함해 10억 이상의 뭉칫돈이 정상문 씨의 차명 계좌에서 발견된 것이다. 검찰이 밝힌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점점 엇갈리고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부인 그리고 자식 그 친척 가장 그 든든한 후원자까지 모조리 관련됐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결국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결국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건 국민들 선택해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또 저버린 거이기 때문에 결국 차제 노무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고.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10여 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와 각별한 사이였던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여권 인사도 있다. 특히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재정위원장을 맡았었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돈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돈이라는 것은요. 국경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정보도 국경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돈은 국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더더욱 예약을 했겠죠. 이명박 정부의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추복일 씨가 지난 23일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구속됐다.
실제로 이 업권 핵심 인사에게 구명 청탁 전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실패한 구명 로비로 간주했고 청탁 전화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천신일 세종남호여행사 회장도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고대 교우회장인 천신일 회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한다. 예, 말씀 좀 여쭤볼게요. 뭐요? 예, MBC PD수첩에서 왔는데요. 예, 저 회장님께 네. 인터뷰 부탁 좀 드리려고요. 회장님.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천 회장은 박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했고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연차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여당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검찰에서 신중하고도 엄정한 처리를 통해서 위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의 잣대는 죽은 권력이든 사한 권력이든 공평할 때만이 국민의 수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대납설, 또 기획 출국설 등 3대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연차 게이트,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은 총선이 끝난 다음 달 초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박연차 게이트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한쪽만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